저 방금 퇴근했고, 오늘은 회사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는데, 회사에서 아침부터 계속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가지고, 점심도 안 먹고 버티다가 오는 길에 짜파게티 한거 같습니다. 제가 짜파게티 먹고 싶었던 원인이 이 파김치예요. 3의 다른 시청자가 있구나. 부터 현장 감식을 맡게 됐어요. 경찰을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젤리예요, 여러분. 제가 하리보 진짜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맛 나는 젤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젤리가 원래 이거 하나에 2,000원이잖아요. 근데 하나에 1,000원씩 파는 거예요. 3개에 3,000원. 그래서 3개 사왔습니다. 지렁이 맛을 먹어봐야겠어요. 뭐지? 나 이런 거 아니야? 주문 안 했는데?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케이크에 뭐 꽂는 그런 건가 봐요. 서비스로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케이크 그리는 펜? 그리고 이거는 생크림 바르는 도구랑 스파클링인가? 그거고 초하고 그리고 이거는 생크림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. 생크림.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왜 샀냐면은 오늘이 남편 생일인데 제가 원래 남편 생일 때만 항상 이니셜 케이크집에 케이크를 맡겼는데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. 아무튼 생일 선물을 샀는데 편지랑 포장 안 해가지고 그것만 사러 다이소 좀 갔다 오려고요. 여러분, 저 다이소 갔다 왔는데 딱 살 거면 사고 나왔어야 되는데 물건 보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좀 늦었어요. 조금 있으면 이제 남편도 퇴근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사냐? 일단 이 시장 바구니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버렸어요. 제가 저희 집에서 들고 다니는 시장 바구니가 엄마가 반찬 주실 때 그냥 싸주셨던 시장 바구니인데 뭐였냐면은 이거란 말이에요, 여러분. 오늘 당신은 괜찮은가요? 막 이런 거 써져 있는 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녔는데 예쁜 게 갖고 싶어가지고 일단 요거 2,000원 주고 샀고 그리고 한 개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핑크색이랑 세트로 갈색 모양 요것도 샀고 이거 샀습니다. 일단 요것도 샀고 그리고 지퍼백 이것도 다 떨어져서 샀고 모델링팩 이게 분명 제가 샀거든요. 근데 없어져가지고 하나 더 샀어요, 여러분.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편지지 온도계. 최근에 마들렌이랑 휘낭시에 만들었는데 온도계가 필요하더라고요. 근데 온도계 없이 했더니 좀 망한 것 같아가지고 온도계도 샀고 다이소 브러쉬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이것도 샀고 네, 이것도 샀습니다, 여러분. 아무튼 그래서 다이소에서 25,000원 지르고 왔습니다. 아무튼 좀 지금 좀 늦어가지고 빨리 케이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아 여보세요? 아 이제 퇴근합니다. 고생했어요. 그래요. 좀 이따 봐요. 네. 어떡해. 여러분 케이크 만들지도 않는데 벌써 남편 퇴근했어요. 진짜 제가 너무 늦장 부려가지고. 남편이 초코 맛을 좋아해가지고 초코 케이크를 샀어요.
귀여워. 남편 생일 케이크 완성.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 나. 어때 여러분? 너무 숨겨 보이는데? 여러분 카메라 이불 안에 숨겨놓고 저 여기 안에 숨어있을 거예요. 어디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나?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짜잔, 여러분 회를 사왔습니다. 빛깔 장난 아니다. 우와. 아, 너무 소박한 생일상인데? 응? 이렇게 왜 소박해? 이렇게 거창한데? 내가 생일 선물 다 준비했어. 로얄 샐러드 21년사 이건 남편이 고른 생일 선물이에요.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편지도 있어요. 어머나, 읽어봐야겠네. 아니 소리내서 읽지마. 그렇게 오래 읽을 내용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읽어? 사랑해요. 속독한 게 아니야. 생일 축하해. 아, 너무 많이 주셨어. 그렇지. 진짜 아니 요즘에 와사비가 너무 센 것 같아. 그래도 맛있네. 저것도 한 세 번 먹어야 돼. 오, 예쁘다. 예쁜데? 오, 완전 고급진데. 우와, 한 잔만 주세요. 나 얼굴 너무 빨간데? 딸기가 완전 가득하네. 이야, 먹어볼까? 응. 여보가 먼저 먹어. 여보 케이크니까. 고마워요. 맛있다? 응, 맛있어. 진짜 이거는 방금 만든 맛이구만. 그지? 신선도가 달라. 공장에서 찍어 나온 거와 신선도가 달라.